당신의 닭똥경 주임은 가정 파괴범입니다. 얌전하게 잘 살던 저를 유혹하였고. 유혹? 닭똥경이랑 진짜 안 어울리는 단어인데. 여린 저는 그 꼬임에 넘어가. 여린? 소중한 제 아내를 잃고 말았습니다, 여러분. 이게 말이 됩니까? 닭똥경, 각성하라, 각성하라. 저기요, 회사에서 이러시면 안 되거든요. 나가세요. 아니, 내가 억울해서 그래요. 억울해서. 나가세요. 닭똥경은 각성하라. 나가서 이제. 야, 너 진짜 대단하다. 남의 인생 망쳐놓고 지금 먹을 게 목구멍으로 들어가냐? 나가서 얘기하자고. 됐다고. 너 도대체 우리 와이프한테 뭐라고 한 거야? 뭐라고 했길래 이혼하자는 소리가 나와? 유부남인지 몰랐습니다. 속았습니다. 나는 잘못 없고 잘못은 걔가 했습니다. 그랬다. 왜? 와, 진짜 어이없네. 야, 나 그거 사랑 아니었어. 그럼 뭐랄까, 그냥 그래, 해프닝이었지. 아, 끝낼 땐 끝내더라도 서로 매너 있게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? 매너? 네가 매너를 논해 지금? 그래, 매너, MANR. MANNR. 야, 솔직히 네가 까놓고 볼 게 뭐가 있냐? 어? 남들 다 가지고 하나도 없으면서 네가 부모가 있어? 돈이 있어? 뭐가 있어? 그리고 서원 생각해도 뭐, 닭똥경. 이걸 지금 밀어버려. 뭐? 아니다. 너 같은 거한테 쓰기엔 너무 아깝다. 아, 그럼 지금인가? 뭐가 지금인데? 멸망. 뭐래, 자꾸 뭐라는 거야? 너 죽이고 싶단 소리야. 이런 데서 붕 없이 자는 게 티가 나는 거야, 어? 이런 데서! 야, 나 이럴까봐 내 자식 아빠 없이 자는 게 못하겠다고! 저기요! 저기요, 여기서 보니까 안녕하세요. 제일 높으신 분 같은데. 이런 사람이 이런 회사에 다니는 건 회사 이미지에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. 그러니까, 왜, 웹은 함부로 문 열어주지 마라. 네, 괜찮아요. 아, 점심 먹고 탈난 것 같은데. 가장 파괴범 닭똥경을 해고해라! 해고해라! 이 새끼 와이프입니다. 아, 뭐야. 이 새끼가 하는 말 다 줄합니다. 시내 많았습니다. 잠깐만. 아유, 그거 다 오해. 아, 잠깐만. 아유, 애기 조심해.